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차이나가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부진하고 기존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동남아한테 당할지 몰랐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세안 국가에 들어가는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초월했다. 중국보다 많은 외국 자본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의 돈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갖고 동남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3년에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중국은 430억 불인데 동남아 6개국, 동남아 전체가 아닙니다. 동남아 6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합친 게 206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간 외국 자본보다 동남아 6개국에 들어간 외국 자본이 거의 5배나 많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 베이징 체면 구기는 거죠. 해도 너무 빨리 외국 자본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는 Navigating Winds Southeast Asia Outlook 2024년 2034년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Bain & Company, 앙가사 카운스 앤드 DBS 세 연구기관이 이렇게 합쳐서 낸 보고서니까 상당히 믿을만합니다. 여편은 쉽게 말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 들어간 외국인 투자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 들어간 외국인 투자를 비교한 건데, 중국이 이 두 기간 동안 10% 증가했는데 아시아 6, 아까 말한 아시아 6개국은 37%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가 많이 중국으로 들어간 거는 그거는 2000년부터 2017년 그때까지 들어갔지, 2017년부터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게 기울기 시작하고 이게 아시안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인구 1인당 FDI 외국인 투자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중국은 169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30불로 떨어졌어요. 이건 5분의 1로 푹 떨어진 겁니다. 이제 작년에. 근데 아시안 6는 296불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근데 341불로 이렇게 올라가고 인도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작년에 일시적으로 뭐 중국이 헛발질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베인 앤드 컴퍼니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은 앞으로 10년간, 앞으로 10년이니까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GDP 성장률과 FDI 그 성장률이 지난 과거 10년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10년간 아세안 국가들이 잘해왔잖아요. 그 경제 성장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 근데 이들 국가 앞으로 10년 후, 2034년까지 봐도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아지는데 이게 차이나보다 더 빨리 경제 성장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 대세가 빠르게 지각 변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1993년부터 뭐 작년까지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11배가 성장했습니다. GDP가 11배가 뛴 거니까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근데 이제 그 2등은 어느 나라냐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베트남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베트남이 8배 뛰었습니다. 8배. 인도가 6배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을 뺀 아시아 6 중에서 아시아 5 국가는 2배 내지 4배를 뛰었는데, 제일 부진한 나라가 저 그래프에 보듯이 태국이 제일 부진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 10년은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낙관적인 시나리오, 뭐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합쳐서 평균하면은 대개 앞으로 10년간 중국 경제가 3.5% 내지는 4.5% 성장한다고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시아 6개 나라입니다. 이 아시아 6개 나라는 1등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6.6% 성장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은요, 앞으로 10년간. 그다음에 필리핀이 6.1%, 인도네시아가 5.7%,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4.5%. 아까 말씀드리고 지난 30년간도 태국이 그렇게 부진했는데 앞으로 10년간도 태국은 2.8% 성장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2.5%인데 이 싱가포르 2.5% 성장은 태국 2.8% 성장과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선진화되면 성장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싱가포르보다 태국이 더 심각한 거고 지금 말씀드린 동남아 6의 평균 성장률은 5.1%입니다. 그러면 이 동남아 6개국의 놀라운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건 노동의 질. 노동의 질 하면 싱가포르가 최고죠.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 노동의 질이 싱가포르가 아주 좋고 그 다음이 베트남이 노동의 질이 좋아요. 뭐 여러분도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손재주 있잖아요. 손재주. 이 노동 생산성이 동남아 국가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제2의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베트남 노동자의 이 노동 생산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동남아 6 국가의 놀라운 성장은 국제 무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GDP 대비 무역의 의존율이 세계 평균이 43%고 미국이 17%고 EU가 68%고 우리나라도 34%밖에 안 돼요. 인도도 30%인데 이 아세안 6는 89%입니다. 89%. 엄청나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세계 공장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를 가서 여기서 생산해 갖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어떤 새로운 생산기지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국가가 왜 이렇게 무역면에서 유리하면 인도보다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관점에서 유리해요. 중국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수출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동남아 무역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인 투자가 몰리는 분야가 어느 나라냐. 나라별로 보면 이 재밌는 게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에는 전기차가 몰리고 있어요. 이 두 나라에 지난 5년간 140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로 말씀드렸지만 태국에 엄청나게 전기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다 중국 차 업체입니다. 비아디니, 아이온 이런 중국 차 업체들이 무려 6개 기업이 태국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대차 그룹이 또 전기차를 들어가서 현지 시장 1위로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 전기차 분야에서 이 두 나라만 140억 불이 돈이 막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2차 전지 산업이 강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엄청난 니켈강이 있지 않습니까? 니켈강.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2차 전지에만 무려 260억 불의 외자가 들어갔어요. 외국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강한데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웨이퍼 가공이 강하고 말레이시아는 테스팅하고 패킹이 강한 겁니다. 저 사진은 말레이시아의 대규모 반도체 공업 단지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는 의외로 인도네시아가 강해요. 데이터 센터는.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어떤 지적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대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이커머스 회사 본사가 인도네시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왜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제일 큰 거는 모든 요새 글로벌 기업들이 차이나가 불안하니까 차이나 리스크가 크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쓰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차이나에 몰빵했다. 세계 공장이 차이나에 몰빵했는데 미국하고 뭐 패권 전쟁하고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차이나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건 아니지만 슬슬 빠져나오면서 플러스 원 어느 한 군데를 찾는데 여기가 동남아하고 인도인데 이 통계를 보면 동남아 쪽으로 더 많은 외국 자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률이 높았고 앞으로 10년도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뭐 6% 이상 뭐 높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동남아 국가들이 국내 시장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노리는 외국 자본이 들어가고 제일 큰 이유는 US-China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나에서 나와갖고 결국 동남아에서 어떤 대체적인 생산 기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요약하면은 아시아의 미래 볼때 차이나의 비중이 점점점 적어지고 차이나의 경제적인 힘이 점점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 중에서 동남아 6,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점점점 번영합니다. 근데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빠져 있습니다. 또는 중국에서 빠져나 외국 자본을 동남아하고 인도가 서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